어떠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건 올해로 땡땡새 아이돌입니다. 나이가 많은 아이돌 베스트5입니다. 전직 지휘관이자 군인 출신, 나이는 31세, 신겐 세이지입니다. 전직 지휘관 출신으로 사람들을 미소짓게 해주기 위해 아이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역시 그 나이대에 맞게 아마네라는 조카가 있는데 세이지를 무척 좋아하며 아이돌이 되었을 때 엄청 기뻐했다고 합니다. 지휘관 출신인 그는 부상으로 지휘관 자리를 내려두게 되었지만 항상 도전에 대한 열정은 그대로인 세이지는 아이돌 역시 하나의 도전이다라 생각하며 31세라는 나이에도 아이돌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몸은 군인 출신으로 운동으로 단련된 멋진 근육도 있고 외모도 거의 요즘 20대 아이돌에 뒤지지 않을 정도이니 나이를 모르고 보면 현역 20대 아이돌을 보일 수도 있겠네요. 30대의 나이로 아이돌이 될 줄을 꿈에도 몰랐다. 신데렐라 연장자 라인 중 한 명, 타카시 레이코입니다. 나이는 31세, 아이돌이 된 경위는 지금의 생활이 질려서라고 합니다. 파티장에서 우연히 만난 프로듀서를 보자마자 자신은 지금의 생활이 질리기 시작했으며 혹시 자신도 아이돌이 될 수 있을지 물어봅니다. 처음에는 취한 사람의 장난인가 했지만 레이코는 꽤 진지했고 자신은 매력이 없냐는 질문에 바로 있다고 즉답하고 스카우트하게 됩니다. 영상의 누님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프로듀서를 연하 취급하며 꽤나 요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술에 취하는 것 또한 어른의 매력이지 와이네오가 아이돌 히이라기 시노이입니다. 나이는 31세, 앞서 이야기한 레이코처럼 신데렐라 최 연장자 라인의 아이돌입니다. 신호하고의 만남 역시 레이코 때처럼 많이 취한 상태에서 만나게 되는데 신호는 마치 인생을 전부 포기한 듯한 모습으로 당시 바에서 와인병을 3병이나 비웠다고 합니다. 말 하나하나가 인생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한 상태의 모습을 보이는 그녀. 그런 그녀한테 아직 가능성을 본 프로듀서는 아이돌을 제안합니다. 레이코랑 다르게 본인은 나이가 찰 만큼 차서 무슨 아이돌을 하겠냐면서 안 하겠다고 거절하려고 했지만 프로듀서의 작업 멘트 같은 화살에 걸려서 아이돌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레이코랑 다르게 자유분방하고 마이페이스적인데 무려 라이브 전에 술을 마시는 행복까지 보입니다. 정직 프로리스트이자 아이돌 덕후, 영원한 17살 와타나베 미노리입니다. 나이는 17세? 전직 프로리스트로 개인 꽃집을 운영하며 아이돌 덕후로 지내왔지만 그에 그치지 않고 직접 아이돌이 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만 했지 실전에 옮기지 않고 있던 차이나 조국에서 피신해서 같이 지내는 왕자니 피에르가 모두에게 웃음을 주고 싶다고 말하자 바로 아이돌이를 추천. 같이 지내던 프리터 타카조 쿄즈를 꼬드겨 셋이서 아이돌로 데뷔하게 됩니다. 외모도 꽤 동안 측에 속하지만 역시 나이가 나이인 만큼 자신의 나이에 민감하며 유니 하이조커와 함께한 드라마 CD에서 나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마음만은 영원한 17살이라며 자세히 얘기하기를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존재는 교사가 아닌 아이돌이다. 사이마스를 넘어 아이마스 최 연장자 하자마 미치오입니다. 그의 나이는 여태 소개한 아이돌보다 한 살 많은 32세. 저번 전직 있는 아이돌 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학생들에게 꿈을 주기 위해 아이돌이 된 선생님 아이돌입니다. 전직 수학선생님답게 진지하며 사무실의 학생조 아이돌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모습은 아이돌보다는 선생님에 가깝지만 활동에 대한 열정은 SEM 멤버들 중에서 가장 의욕이 넘칩니다. 덕분에 꽤나 기행에 가까운 모습도 보여준다고 하네요. 자신의 나이를 생각하지도 않고 학생들을 위해 아이돌 업계에 뛰어든 모습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제는 뭐랄까 역시 나이라는 주제가 합관 만큼 진짜 완전한 랭킹이 되었네요. 자신의 나이에 상관없이 도전을 하고 꿈을 주고 싶어하고 목표를 찾으려고 하는 모습은 역시 아이돌 마스터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엔트리 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위는 누구인가요? 또 이 엔트리 외에 연장자, 형님, 누님이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 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 기사다리여! 부터 벗어나야 한다! 신경상을 끊어라!